방금 뭐라고 그랬냐? 저희가 아버지 모신다고요. 처만 소리도 아니잖아요. 새삼스럽게. 집 사주면은? 예. 집이야 당장 급한 거 아니고요. 그럼 당장 필요한 게 뭔데? 일단 5억만... 아버님 건강이죠. 저희들 어젯밤 아무도 몰랐는데 정말 큰일 날 뻔하셨잖아요. 정말 죄송해요, 아버님.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 일어날 수 있는데 이참에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. 그렇게 하세요? 아니, 나랑 살려면 큰 집이 왜 필요한지 조모조모 따지더니 오늘 어쩐 일이냐? 일단 한번 살아보려고요. 불편함이 절절히 느껴지면 집을 사줄 것 같으냐? 바로 그거... 그거면 사양 안 하죠. 작은 애야. 예, 아버님. 넌 날 그렇게 겪을 만큼 겪으면서도 나 그렇게 잘 모르냐? 모든 건 어머니 사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. 어째서? 어머님이 아가씨랑 놀러 가신다고 들뜨셨을 때 사고 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. 그리고 다시 깨어나실 줄도 몰랐고요. 어제 일만 해도 아버님 혼자 아프신데 아무도 연락이 안 돼서 정말 큰일 날 뻔하셨고요.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느니 불편하시더라도 시작부터 하는 게 어떨까요? 여보세요? 김지관인가? 낯세 황종갑이. 그러게 말이야. 좀 살다 보니까 별일 다 있구만. 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, 선산 얘기인데, 그건 누구 소유라고 했어? 누구한테? 그럼 큰 놈이랑 작은 놈은 대충 알고 있겠구만. 알았어.